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초적인 개념으로서 채권과 물권까지, 그리고 부동산이란 말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요,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물권 그러는데, 자, 우리가 채권은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채권들이 존재합니다. 상대권이라고 했고요. 약속한 사람들끼리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약속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수많은 권리들이 생겨요. 채권은 쉽게 얘기하면 정형화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채권을 다루는 법에서도 채권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사적 자치의 원칙, 이게 좀 지배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데, 물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채권은 어차피 당사자들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들만 좀잘 알아서 하면 돼요. 대신 그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반하지 않으면 됩니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물권은 그게 사정이 좀 달라요. 물권은 자, 저기 있는 책상, 이런 동산들, 이런 동산에 어떤 권리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왜? 이 물건들은 유통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토지를 한 필지 살려고 그래요. 물건을 하나 살려고 그래요. 근데 이 물건에, 이 토지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물권이 붙어 있다. 불안해서 그거 살수 있겠습니까? 못 사요, 그러면. 결국은 표준화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권리들,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믿고 살수 있고, 그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어떤 물건을 돈을 다 주고 살 때는 완벽한 소유권을 내가 취득해서 가지려고 그러는데, 어떤 물건에 붙어 있는 소유권이 좀 이상한 다른 내용의 소유권이 붙어 있대. 그건 설명 듣기도 싫고.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면 일단 안 사게 되는 거야. 그러면 회피하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물건이란 것 자체가 유통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붙은 물권 자체가 절대권이고 대세권이라는 것 때문에 물권은 정형화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권은 법정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으로만 정해야 된다. 당사자 간의 임의로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권은 법에 의해서 정해야 된다. 이때 법은 국회를 통과한 법도 해당되지만 관습법도 해당이 됩니다. 관습법. 여러분들 혹시 관습법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2000년대 초반인가에 한번 그런 적 있었죠? 서울을 옮기네 마네 해가지고 관습헌법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상당히 미워합니다. 그딴 논리가 나올 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것 같고요. 어쨌든 관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습법. 자, 관습법은 활자화되어 있지 않은 법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법 이러면 국회를 통과했고, 이거는 활자화되어 있어요. 성문법이라고 얘기하죠. 이에 반해서 관습법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의 관행이, 그 계통의 관행이 법처럼 느껴지게끔 확신이 돼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권은 법으로만 정해라. 이때 이 법은 형식적 의미의 국회를 통과한 법과 관습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 관습법상으로. 그래서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이 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물권을 인정할 것인가, 물권의 종류, 그다음에 그 물권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 종류와 내용 전부 다 법으로만 정해서 해라. 니들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재밌게 표현하신 분이 그런 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저당권 있죠? 저당권. 저당권이란 담보물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담보물권이에요. 자, 주택, 아파트를 저당권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물건의 가치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어요. 이 중에 교환가치를 담보로 잡았다는 얘기야. 그럼 그 집은 누가 사용해? 여전히 집주인이 사용하죠. 그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다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는. 은행 직원이 와서 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이에 반해서 혹시 여러분들 질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질권. 질권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전당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당포에 카메라 들고 가서 맡겼어요. 영화에 나왔죠. 아저씨. 원빈이 전당포 주인이잖아. 그쵸? 자, 카메라 잡히고 돈 빌렸어요. 카메라를 원빈이 잡았습니다. 질권자예요. 그 카메라를 맡긴 사람, 질권 설정자, 채무자 겸. 자, 원빈은, 이 사람 이름 생각나네. 자, 전당포 아저씨는 자기가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동산을 잡았죠. 그쵸? 카메라. 그래서 이걸 동산질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산질권. 부동산질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질권, 동산질권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카메라를 전당포 주인이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걸 맡긴 사람도 사용하면 안 돼. 그 얘기는 뭐예요? 사용가치가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교환가치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 바람에 아무도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사용가치가 죽어버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야. 다만, 질권이 좋은 점 뭐냐면, 기간, 뭐, 6개월 동안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전당포 주인이 직접 간이 변제 충당을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팔아서 그냥 자기가 돈을. 저당권에 안 좋은 점 뭐가 있냐면, 돈을 안 갚을 때 저당권자가 바로 그냥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경매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각각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네. 내용에. 둘다 물건이죠? 그래서 각각 좋은 점만 뽑아가지고 물건 하나 만들자. 이름하여 저질권. 저당권의 저와 질권의 질자를 합쳐서 저질권. 나는 이걸 앞으로 물권, 담보 물권으로 하겠다.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내가 지금 법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은 법으로만 정해야 된다. 그 법에는 형식적인 성문법 법도 들어가고요. 관습법도 들어간다. 그러면 성문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민법이에요. 민법. 민법의 물권이 알토란 같은 물권이 잔뜩 나와 있다. 한 수십 개 나와 있나요? 수십 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제 할일 없는 애들이 한번 세 보니까 8개가 나와 있어요. 민법에 8개의 물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법들에 의해서 물권이 인정되는 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담보 가등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으로 인정되고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법정주의에 따라서 인정되는 물권이다. 그럼 일단 기본이 되는 게 뭐겠어요? 요거 8가지가 기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기본이 되는 민법에 있는 물권 종류 한번 늘어나 볼게요. 물권에 있어서 가장 물건에 대한 권리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유권의 내용 그러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물건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물건으로 처분을 통해서 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얘기해요.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소유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을 남한테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죠? 빌려준다. 그럼 뭐야? 사용 수익 처분 중에 사용 부분을 누구한테 뚝 떼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는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 그 사람만 사용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자, 그런 물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권을 소유권을 제한한다 그래서 제한 물권 이렇게 불러요. 소유권을 제한한다. 자, 사용 가치를 뚝 떼어줬어. 소유권자가. 그럼 지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물권으로서 줬단 말이야, 사용 권한 부분을. 그럼 그걸 받은 놈만 사용해야지. 나도 사용하면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빌려주거나 하게 되면 소유권자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제한물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제한물건은 두 가지 물건으로 다시 나눠집니다. 제가 아까 잠깐 뭐라고 그랬죠? 물건은 두 가지 가치가 있다고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그렇죠? 그러면 저 사용 가치를 이용하는 물건이 있고 교환 가치를 이용하는 물건이 있다. 사용 가치를 제한한다. 용익 물건. 저 교환 가치를 제한한다. 담보 물건 이렇게 부릅니다. 용익 물건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땅 짓자, 땅 짓자. 그럼 지상권과 지역권은 전부 다 땅에 대한 권리다. 땅에 대한 물건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요 등기부에 나오는 전세권. 얘들도 다 등기부에 나오는 게 원칙이고요. 요거는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담보 물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요즘은 이제 저당권이란 말보다 근저당권이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저당권은 저당권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계속적 거래 관계를 담보해내기 위해서 근저당권 개념이 나왔다. 왜? 저당권은 이게 일회성이 짙어요, 이거는. 저건 좀 굉장히 경직돼 있어, 저당권 자체는. 채권액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를 제대로 반영을 못 해, 저당권 자체는. 하지만 근저당권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내서 그걸 하게 되면 채권액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를 전부 다 담보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라고 불러요. 이에 반해서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불러. 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도. 그래서 보통 보면 은행 같은 데서는 담보권 설정할 때 근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럴 때 실제 채권액의 130%에서 140%까지 채권 최고액을 정해가지고 되게 설정을 해요. 근저당권을. 예를 들면 1억을 빌려준다. 그럴 때 자, 은행에서 이제 140% 잡겠다 그러면 채권 최고액 1억 4천만 원 해가지고 등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적 거래 관계 중에 일정 기간마다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청산. 그 청산할 때 금액이 최대한 1억 4천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 1억을 빌려줬지만 이자를 제대로 못 갚고 저저 해가지고 연체되고 하다 보면 결국은 1억 4천까지도 갈수 있는데 최대가 거기까지다. 그러면 이 근저당권으로 담보해내는 금액 자체는 1억 4천만 원이 최고다 이 얘기예요.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 이런 게 저당권, 근저당권의 얘기고요. 자세한 거는 각각의 권리들 내용 얘기할 때 하고 어쨌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소유권 일곱. 제가 아까 여덟 개라고 그랬죠? 그쵸? 하나 더 써야겠네. 여기에 점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점유권. 굉장히 무식한 권리입니다. 저 점유권은. 나머지 물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등기되어야 되는 물권들이에요. 하지만 점유권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거는 공시 방법이 점유예요. 원칙적으로 점유권은 점유야.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자야. 등기부에 점유권자로 그 물건에 대한 등기할 필요도 없어요.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자야. 물권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점유권. 자, 그런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은 당연히 등기부에 나와야 되겠죠. 건물이 처음에 세워졌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 그 다음에 사고 팔았어요. 이전 등기. 그쵸?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소유권은. 그 다음에 용익 물권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것도 전부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등기되는 권리들이에요. 근데 담보 물권에 가면 아까 제가 질권 얘기할 때 카메라 얘기했죠. 동산 질권 얘기한 겁니다. 부동산 질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부동산 질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등기부에 질권이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야?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질권이 등기부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질권은 동산 질권 인정된다고 그래서 동산을 잡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다 가장 단순하게. 자, 그런데 그거 말고 인정되는 질권이 하나 더 있어. 권리 질권이라고. 권리를 잡고 돈 빌려주는 거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갑이 돈이 있었어. 을이 돈 빌려달래. 싹다 긁어서 빌려줬어요. 멍청한 짓이죠. 왜? 빌려주고 나니까 자기가 돈이 없는 거야. 그죠? 자, 빌려주면서 뭘 했느냐? 저당권 설정해놨어요. 자기 채권 담보하려고 저당권 설정해놨어. 근데 중요한 건 정작 빌려주고 나서 자기는 돈이 없어, 지금.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자, 빌려준 놈한테 돌려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아직 상환 기간 안 됐죠? 기한의 이익이 있죠?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돈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 지금 저당권 자체 팔아치울 수 있어요. 채권하고 저당권 같이 팔아치울 수 있고요. 그 저당권을 다시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당권을 제피고 돈을 빌린다. 요게 권리질권입니다. 권리를 잡고 돈을 빌려줘. 권리질권이에요. 그럼 저당권이 잡혔다는 얘기를 공시해 말어. 저당권은 등기부에 나오죠. 요놈이 잡혔다는 얘기를 공시해 말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기등기 붙인다 그래요. 부기등기로 저당권이 잡혔다는 내용을 씁니다. 이게 권리질권이에요. 그럼 이 권리질권은 저당권만 잡은 게 아니라 저당권은 뭘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채권을 보호하는 게 존재 이유라고 그랬잖아. 그 채권과 저당권이 같이 잡힙니다. 이 잡히는 거를 질권에서는 입질이라고 표현해요. 입질. 이렇게 잡아가지고 권리질권들. 그래서 등기부엔 동산질권은 나올 수가 없지만 권리질권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저당권은 당연히 등기부에 나오고요. 그럼 유치권은 뭐냐 이 얘기죠. 유치권. 이게 이제 경매에 관심 있어서 이렇게 보신 분들 중에 보면 아까 뭐 특수 조건, 특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법정지상권 이렇게 얘기할 때 같이 등장하는 얘기가 유치권이에요. 똑같이 심심찮게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유치권. 그래서 이제 막 보다 보면 잘 이해도 안 가고 막 그래가지고 아, 이거 너무 어렵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권리는 아니에요. 다만 이 유치권도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는 아닙니다. 유치라는 말이 뭐겠어요? 유치한다는 거야, 뭔가를. 유치하는데 유치한 게 아니라 그렇죠? 유치하는 권리다 이거야. 유치하는 권리인데 이게 등기부에 등기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되지는 않고 그냥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물권이기 때문에 공시는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등기부에 공시가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얘도 얘처럼 점유가 공시 방법이에요. 그리고 점유가 생명이야, 얘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보면, 어디 공사판, 공사하다가,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거나 이렇게 펜스 이렇게 쳐놓고, 꼭 거의 시뻘건 페인트로 써놓더라고. 유치권 있음, 뭐 이렇게. 해놓고 주인백 이렇게 해놓고 유치권 행사 다 그거 괜히 을씨년스럽고 겁나죠. 그런데 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가 건물 같은 게 이제 경매 들어갔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 검색을 해볼 때 서류 중에 들어온 것 중에 유치권 신고 서류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 소개할 때 유치권 신고 있음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이거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했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다. 아직 그 감이 와닿질 않으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요즘 시계들 뭐잘안 차고 다니는데 시계가 고장이 났어. 그럼 시계를 고장 난 시계를 어디다 맺게요? 수리점에 가져가죠. 시계 수리점에 가져갔습니다. 내일 찾으러 오래요. 고쳐놓겠다고. 그래서 다음날 갔어요. 다 고쳤대요. 그냥 내주진 않겠죠. 그 수리비 얼마예요? 그랬더니 10만 원이래요. 그 주머니에 만 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만 원짜리 한 장밖에. 카드도 안 된대. 현찰 내놓으래. 카드 수수료 싫대. 현찰 내놓으래.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선,
제가 급하니까 주십시오. 제가 이따가 들어갈 때돈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계방 주인이, 아, 그러세요 하고 내줘요? 자, 그 시계를 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시계방 주인은. 자기 시계예요? 내 시계잖아. 왜내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쵸? 수리비. 수리비 안 주니까 안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시계를 맡기면서, 아저씨 혹시 제가 시계 수리비를 안 드리면 아저씨는 시계를 계속 가지고 계십시오라는 말을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런 말안 하죠. 수리점 주인도 당신이 혹시 수리비를 안 주면 내가 계속 줄 때까지 가지고 있을게. 이런 말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합의도 없는데 지금 시계를 안 내주는 거야. 이유는 뭐? 수리비를 안 준다는 이유로. 자, 10만 원, 요 수리비 상환 청구권, 요게 수리점 주인한테 있습니다. 요거 채권이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요 채권을 만약에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다 저당권 설정한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자, 그러면 제가 저당권 설정하라고 권리증 주나요? 안 주죠. 그쵸?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기왕에 자기한테 지금 잡혀있는, 소지되고 있는 이 시계를 볼모로 삼는 거예요. 이럴 때이 시계를 유치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시계에 대한 권리가 유치권이에요. 그럼 보세요. 합의하에 그 권리가 발생했느냐? 아닙니다. 법에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유치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채권, 자, 그 시계 때문에 발생한 채권이죠? 그 시계를 고치는 바람에 발생했잖아, 10만 원이. 이걸 결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계, 물건하고 채권하고 관계가 있다, 이 뜻이야. 그리고 관계 있는 그 물건을 잡아야 돼. 그 물건을 잡고 안 내줘야 돼. 이게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건요, 이렇게 유치권이 인정이 되면 그 유치권이, 자,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보다 부동산에서 나중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유치권자가 맞다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그 물건을. 유치권 행사하는 동안. 그만큼 강력하고 무서운 권리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부동산에서 유치권이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개 물건들 보면 상가 건물 같은 거는 100% 유치권 신고 들어와요, 경매 들어가면. 근데 그 중에 90%는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치권 인정해주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채권이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물건과 관계돼서 발생된 채권 때문에 그 물건을 잡고 있어야 돼. 그쵸? 이 부분에서 많이들 오해를 하는데, 특히 예를 들면 삼겹살 집을 하고 있었어요. 점포. 집주인이 뭘 잘못해가지고 이 점포가 경매 들어갔어. 근데 이 사람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증금 보호받는 거, 그럼 받는 거고, 중요한 건 보증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정작 중요한 건 시설비란 말이죠. 거기다 심지어는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왔다고 쳐봐.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지금. 보증금 그몇푼 배당 받는 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걸 건져야 돼, 시설비 이런 거를. 권리금이나 이런 거를. 근데 이런 거는 아무런 보장돼 있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유치권 신고해버려요. 유치권. 유치권이 인정이 되려면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용상환 청구권을 인정해줍니다. 비용상환 청구권은 두 가지예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두 가지 청구권이 있으면 그 물건을 잡았을 때는 유치권을 인정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들을 하는 게 비용상환 청구권, 즉 필요비 상환 청구권, 그 물건에 반드시 일반적으로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는 그 물건을 유익하게 이익을 주는 건데 객관적으로 이익을 줘야 돼요. 누구한테만 이익이 되고 나머지한테는 이익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한번 볼까요? 삼겹살집 그 주방 시설은 필요비냐 이거야, 거기에 들어간 돈은. 반드시 그 건물에 필요해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지붕이 새. 그 지붕을 고쳐. 이런 건 필요비예요. 그렇죠? 그럼 일단 필요비가 안 들어가죠. 그럼 이게 유익비냐 판단해 봐야 돼, 이 시설비가.
그럼 보세요. 삼겹살집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 주방은 필요해요. 유익비. 그 건물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야. 하지만 거기서 안경점을 할 사람한테는. 그렇죠. 객관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익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필요비도 안 되고 유익비도 안 되고 청구권 인정이 안 되니까 그거 점유하고 있는 건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 그냥 유치권 신고하고 있어. 중요한 건 법원에 가서 유치권 신고하죠. 경매 들어갔을 때. 그럼 법원에서 그 신고를 받아주는 게 유치권 인정해 주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법원에 접수기에 앉아 계신 분이 신고하니까 그냥 받아주는 것뿐이야. 그리고 이런 신고가 있다고 그냥 공지해 주는 것뿐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낙찰자하고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 유치권 신고한 사람하고. 명도 소송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그 소송에서 유치권자가 맞네 안 맞네 판단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 미리 이제 좀 얘기를 하면 유치권이 인정이 되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채권이 비용상환 청구권이어야 되고 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공사대금 청구권. 자, 집다 지어졌는데 건축주가 돈을 안 줘.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대물로 받는다는 얘기 많이 하죠. 공사비 대신 뭐몇호몇호너 가져라. 그럼 이제 그거 팔아가지고 돈 받아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거 말고도 그 건물에 공사비, 그 건물 때문에 공사비가 발생했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안 준단 말이야. 그럼 그 공사를 그 건물을 점유해 들어가서 이러면 유치권이 인정이 돼요. 공사대금 청구권 요거하고 그 공사해줬던 그 건물 사이에 결련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만 우리가 유치권이 인정이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 인건비요? 인건비가 그게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왜냐면 그 임금 채권이잖아요. 임금 채권이면 누구한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장한테 행사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 건물은 사장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임금 채권 발생했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회사 자체가 공사비를 못 받았다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 점유하는 거, 그 유치권 행사는 가능해요. 근데 임금 채권 때문에 그거를 점유할 수 없어. 사장 재산이나 회사 재산에 행사를 해야 돼요. 임금 채권은. 그 우리 경매 들어가면 임금 채권 같은 게 최우선 변제 또 받는데 3개월치 본고하고 3년치 퇴직금 그건 다그 사장 재산이나 또는 회사 재산. 대해서 하는 거다. 자,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 오늘 뭐 많은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기본적인 것들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다 얘기한 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런 물권들이 있더라. 그래서 뭐 처음 들어보는 권리들 이런 거 개념 잠깐 설명한 거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이어서 우리가 좀 이제 차례부터 절차부터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